1번 타자 김주형부터 타석에 들어섭니다. 김주형, 이승원, 임지열, 이명기, 지명 타자 김건희, 김수환, 두산 베어스 오늘 김인태가 1번이고요. 김재호 선수가 2번, 장승현, 홍성호, 김대한, 박지훈. 그렇습니다. 손영기 선수는 슬라이더와 커브 그리고 서클 체인지업을 주로 던진다고 하고요. 두 게임에서 4이닝 투구를 하면서 선발 기회를 놓쳤습니다.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가 됐고요. 김인태가 3루 돌아서 멈춥니다. 4번 타자 홍성호, 주자는 양코너. 다시 변화구가 빠지면서 이번 이닝 두 번째 4사구입니다. 풀카운트. 높게 왔다는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첫 번째 실점을 하고 마는 손현기. 풀카운트. 3루 쪽 땅볼. 2루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병살타가 되면서 이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투수와 타격 겸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왼쪽 멀리 가는데요.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김건희의 시즌 첫 번째 홈런이 나오면서 동점이 됩니다. 지금도 발사 각도도 낮은 걸로 보이시고요. 타구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홈런을 또 연결시키는 또 김건희 선수입니다. 98m가 왼쪽 담장인데 그 위쪽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넘기는 김건희의 시즌 첫 번째 홈런. 이렇게 되면 네, 타자 쪽에는 뭐 굉장한 메리트를 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투수 옆을 꽤 뚫는 안타입니다. 1루에 있던 주자 3루 돌았고요. 홈에 승부됩니다. 홈에 볼 연결되고 있는데 먼저 들어오는 이명기. 이제는 히어로스가 경기를 앞서갑니다. 박채울의 적시타. 이제 반격을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잘 맞춘 타구입니다. 센터 뒤로 갑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 그대로 담장을 맞고 떨어집니다. 김재호가 여유있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김재호의 2루 타구. 본인이 충분히 호흡을 조금 밑으로 내리고 이 타구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우중간의 안타입니다. 2루에 있던 주자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2루에 있던 김재호 불러들이는 홍성호 4번 타자 적시타. 2대2입니다. 조금 더 많이 길었던.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박지훈이 팀의 역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앞서가는 두산베어 3대2. 아웃카운트를 잡아주고 이닝을 끊어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바운드 땅볼. 아, 어려운 바운드 이승환 일루 멋진 수비입니다. 그림 같은 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2년차 답지 않은 여유로운 또 수비 모습이고 또 정확한 송구로까지 이어지고요. 또 어깨가 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오늘 이 플레이는 미기상값입니다. 예 정말 좋은 수비라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됐던 유격수. 마운드 교체가 있는데요. 110번을 달고 있는 한충희 선수가 지금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네요. 부상이라는 게 또 선수 생명에도 또 지장이 좀 크고요. 또 그럼요.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또 그렇게 수술까지 하게 된다면 본인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받아쳤고요. 오른쪽 멀리 갑니다. 우익수가 따라갑니다만 담장을 넘겼어요. 김수환의 시즌 3호 홈런. 석점 홈런이 터지면서 고양이 히어로스가 5대3으로 달아납니다. 지금도 밀어쳐서 또 큰 홈런을 만들어냈거든요. 대단한 파워입니다. 김수환이 경기를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공이 찍혔어요. 멀리 갑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키를 넘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 걸어 들어오고 1루의 출발이 빨랐던 주자도 홈까지 뛰어듭니다. 2타점 적시타 김주형. 이 타점 2루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7대 3, 4화에서 김동욱 투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2020년 키움 2차 10라운드 지명 선수고요. 그래도 좀 좋다고 하고요. 또 그런 구사 능력을 키워야지만 이 90번째요. 잘 됐습니다. 투수가 더듬습니다.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는 전담인입니다. 아마 곧 본인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죠. 그러면서 전다민이 3루를 돌았어요. 볼 오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득점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두산 베어스. 4회 초 김인태 적시타입니다. 배트가 쪼개졌고요. 2루수가 2루 베이스를 넘어서 1루에 연결. 아, 그러나 공을 놓쳤고요. 그 사이에 김인태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안 주어도 될 점수를 지금 고양이 두산에게 헌납합니다. 그런 플레이는 이제 또 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의 타구가 높게 왼쪽에 떴고요. 유격수. 오, 이승원 공의 위치를 놓쳤고요. 그 사이에 또 한 점 올라갑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승부.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빗 맞으면서 오른쪽이고요. 우익수 애매한 위치.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점을 허용하고 있고요. 주자는 3루 1루가 됩니다. 자, 지금도 김주영이 따라갔는데 되려 안겸에 지금 이제 마운드는 주승빈 선수가 이어받아요. 네 번째 투수가 되는 주승빈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습니다. 2004년생이고요. 때렸고요. 빠져나갑니다. 7대7의 균형을 깨는 9번 타자 전담인의 적시타. 다시 경기를 역전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유치도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좌중간 타고 좌중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빠른 발에 전담인은 어디까지. 3루 돌았고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역전을 한 점을 더 달아나는 두산입니다. 9대7. 다시 한번 안타를 뽑아내면서 김인태가 3루 돌아서 멈춤 신호. 연속해서 지금 세 타자 연속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두산입니다. 높게 박민준의 타구가 떴고요. 충분한 비거리가 됩니다. 3루자 택업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인태가 홈으로 옵니다. 이제는 10점째 점수를 올려냅니다. 박민준의 희생 플라이. 내주는 모습도 보이고 계속해서 정타를 맞는 모습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지금도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예요. 2사 후에 1루에 있던 주자 3루 돌아왔습니다. 홈으로 오명진이 들어오면서 이번 이닝 빅이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11대7까지 달아나는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마운드는 김호준 선수가 10회 말에 올라옵니다. 높은 공을 찍었고요. 결국은 안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홈런에 이어서 안타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왼쪽 안타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죠. 두 점 차입니다. 4사구 5개 9점을 실점을 했고요. 10개가 나왔습니다. 5개씩 높게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바람 타고 있고요.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점차 승부가 됩니다. 시즌 1호 홈런을 때려내는 신준우. 자, 점수는 한 점차가 됐고요. 사이클링 히트도 3루타를 기록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번 타석에서 의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고 또 본인이 또 편안한 스윙을 더 보여준다면 네.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멀리 보냅니다. 좌중간 깊숙이 갑니다. 이 타구가 잡혔어요. 뭐 좋은 수비. 와, 김대한의 멋진 수비가 나옵니다. 끝까지 타구를 잃지 않고 쫓아가면서 멋진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가 두산의 승리로 끝나면 오늘 키 오브 더 모먼트 순간은 바로 이 장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캐치를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잡아냅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 김대한이 잡아내면서 최종 스코어 11대10. 결국 두산이 이번 3연전의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